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점점TV와 처음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이제 촬영 전에 저한테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기가 어디죠, 선생님? 제 소법당이에요. 소법당. 네, 원법당은 따로 있고요. 네. 여기는 제가댁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다 한번 다 못 보여드리는데. 네네. 자, 편집자분들은 여기 한번 이 샷을 한번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넓은 곳이 소법당이에요. 네, 소법당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곳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기도를 하는 공간이기보다는 진적을 하고 제가댁들 일을 해주거나 치성을 드리거나 직접 와서 저희는 네. 네, 제가댁들한테 신도분들한테만 오픈이 돼 있는 곳이에요. 아니, 비번을 공유하신다고. 네네. 들었어요, 아까. 뭐 밤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네. 신도분들한테는 이제 따로 제가 뭐 특정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24시간 열람이 돼 있는 곳이라. 왜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게 아니고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알고 알려드리죠. 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저기 뒤쪽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따로 이렇게 기도 초함이 있어요. 네. 초함이. 그래서 신도분들 중에 사실은 제 얼굴을 보러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요. 예, 법당 신령님께 법당 신령님께 부탁하고 신령님께 네. 정성을 드리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부재 씨에 다른데 기도 가거나 그러더라도 좋을 때도 있고 예,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시면은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다고 오시고 예, 답답하면은 좀 더 빨리 도와주시라고 저기 보이시면 저 뒤쪽에 저렇게 다 가족별로 이렇게 다 초를 켜고 가세요. 밝히고 가세요. 저는 항상 법당에 초가 아예 한 10박스씩은 그냥 비치가 돼 있어요. 아니, 저는 약간 좀 이제 이 법당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네. 신도와 공유하는 선생님은 전 솔직히 점점TV 하면서 처음 봤어요. 네. 왜 공유하시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신도분들은 저보다는 신령님의 배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인 저보다는 신령님께 직접 아련하고 직접 배알하고 정성 드리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저하고 상관없이 아무 때고 오셔서 어떤 분은 108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손을 위해서 초를 막 묵묵히 다 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과수원하시는 분은 지난번 같은 경우 배 한 박스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러니까 각기 자기 형편에 맞는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굳이 네. 뭐 정성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오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안타까운 건 이 좋은 장소를 신도분들한테밖에 열람을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신도가 되는 기준 기준이라. 기준 이거 기준이라고 좀 여쭤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점사 보시러 온 분들을 저희가 무작정 무작위로 신도라고 말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않아요. 조금 네. 근데 정확하게 신도의 의미는 뭐냐, 신령님께 우리가 절한다는 뜻이 오체투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오체. 예, 우리가 손발 머리를 다 신령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오체투지 절하시면서 신령님께 신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탁드리러 오는 분들이잖아요. 네. 뭔가 이분들은 마음의 목적이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한다던가 집안이라던가 자식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작게든 크게든 상관이 없이 신령님과 첫 대면식이 끝난 분들을 저희는 신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대면식이라는 거는 얼굴을 봤다고 해서 대면식이 아니라 그렇죠. 신령님도 이 집 일을 풀어주려고 하면 네. 이 집의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끼리 만나서 앉아서 결혼을 하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상견례를 하잖아요. 마주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밥 한 상 차려놓고. 그렇듯이 네. 그 신도가 될 분들의 조상님과 저희 신령님이 일면식이 끝난 분들 네. 예, 작게는 그걸 우리가 치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굿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기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명칭은 그렇지만 뜻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 제가댁 신도가 온다는 건 그 집 조상님이 함께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 조상님과 저희 신령님과 일면식이 끝나고 합의가 끝난 분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으신 분들은 저희가 신도라고 제가 칭하며 법당에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언제고 24시간에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열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이제 신혈당 선생님의 또 신도분들, 네.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네. 먼 분들은 솔직히 네. 제가 매려 가까운 곳으로 기도를 가드리죠. 네, 너무 지역이 먼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제가댁들을 위해서 신령님 진적을 진행을 하거든요. 오, 매달,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매달 초하루마다 진행을 해요. 네. 네. 그랬을 때 일부러 월차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진짜 오시는 분들 뭐 대여섯 시간 저는 정말로 감사하죠. 이 지극정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령님께서 어떻게 자손이 온다는데 그거를 무슨 해가 된다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겠어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네. 네. 저희 신도분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24시간 열람입니다. 저희는. 또 이제 이 관계라는 게 신혈당 네. 선생님과 신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네. 신도와 네. 또 신령님 간의 네. 또 이제 심리적인 관계가 네. 또 이제 거리가 네. 정말 이 따뜻한 전환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렇죠. 네, 비밀번호. 네, 뭐 이제 그렇기도 네. 하고 지금 여기는 제가 상가 건물인데 지금 조만간 이제 내년 안쪽으로 내년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자주 오고 싶어도 너무 머니까 자주 못 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한 군데다가 제가 한 경상도 쪽이나 이쪽에 지금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도 소법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지방에 네. 계신 분은 예, 그쪽으로 여기 계신 네, 신혈당이 간 근처에 계신 분은 이쪽으로 네, 신혈당 선생님이 네. 직접 찾아갑니다. 네. 네. 참 네. 따뜻한 전환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점점TV와 선생님과 이제 함께 네. 첫 영상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선생님, 이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더 유익하고 네. 더 깊은 무속의 이야기로 선생님을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